안녕하세요. 포괄적 사면 해석법은 통과되어도 되는가에 대해 토론할 상조, 문도현, 서영동, 이예진, 박주효, 성시현 장면회입니다. 저희 조는 전원 반대측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의 주장을 더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함으로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더욱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용어 정리, 법안의 문제, 실제 사례, 동성애와 LG의 관계, 진성과 치료법, 상승 7입장, 결론 및 전환순입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특정 건축뿐만 아니라 형제 이념에 따라 성적 지향에 비롯하여 성별, 장애, 인종, 출신 국가, 피부색, 언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에 속한 조항 중 제2조의 4, 동성애 양성애 등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제3조 1호의 5, 성별의 이유로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거부 등의 배후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교육기관, 직업훈련, 고용의 과정, 서비스 이용 등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주제에 설명하기 앞서 법안의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째, 출산율. 출산율이 왜 법안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가 아생소하게 생각하는 동성애가 허용됨으로써 동성애의 증가와 이성애의 감소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비혼주의와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율이 저조한데 더 악화시키는 악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둘째, 종교. 현재 다양한 매체에서 사이비 종교가 끼칠 사회에 악영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이 통과된다면 특정 종교의 악영향의 지적은 엄연히 차별법에 위배되고, 사이비 종교 같은 옳지 않은 종교가 사회에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자유재난. 사람마다 다양한 주관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주관적인 견해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동성애는 그르다, 사이비 종교는 사회의 악이다 같은 주관적 생각을 표현할 자유가 제한됩니다. 결론은 주관적 견해보단 객관적 견해 수용의 의무가 증가되어 생각의 폭이 줄어들고, 문제점은 이뿐만 아니라 다양하므로 비판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현동 학우님께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가족과 사회 전체를 혼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국 루더럽 사례입니다. 영국에서 10대 백인 소녀들이 파키스탄 이민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집단 성착취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정치인들은 이를 방관했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인종차별주의자 등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워서 제대로 된 조사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서 외국인으로 인한 범죄에서 범인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마저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아 토마스 선수의 사례입니다. 이 선수는 원래 수영 랭킹 462위였는데 자신을 여성으로 주장하면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고 도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보다 11초 빠르게 들어와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해당 경기에서 3위를 차지한 도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는 리아 토마스 선수를 보면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를 직접 느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은 마약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환갑 파티에서 60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들 모두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에이즈 감염자인 것을 통해 동성애와 마약의 관계성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는 낯선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문 선교의 고통을 극복시켜주는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약 중독 센터 커뮤니티에 마약에 대한 7가지 사실이라는 글에는 동성애자 사회에서의 마약 부용 증가에 대한 경고까지 등록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마약 복용률이 4배 증가하였고, 한국에서도 최근까지의 뉴스를 보면 더욱 증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로폰 복용을 함께한 성 접촉은 대부분 끊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약을 사용하면
에이즈 치료제의 약효가 떨어져 HIV 바이러스가 많이 방출되는데 동성 간 성접촉을 할 경우에는 콘돔도 사용하지 않고 항문 성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마약 의존성이 높아지면 성적 쾌락이 낮아지고 몸과 정신도 망가지게 되는데 해당 바이러스로 인해 성 기능이 퇴화되면서 다시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인권보도준칙의 제8장에서는 성소수자 편에서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리아 토마스 선수의 기사를 보았는데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리아 토마스 선수가 속해 있는 여성팀 락커룸에서 생물학적 남자인 해당 선수가 다른 선수들이 환복하는 것을 보고 남성의 성기를 노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생물학적 여성으로 인정을 해줘야 할까요? 해당 법안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성적 노출과 성적 피하로 분명한 범죄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국 사례에서의 위원회와 협회들의 인권보도의 준칙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들과 그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사실의 의미를 지우고 진실을 왜곡하며 우리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방해성을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에이즈 감염입니다. 동성 간 성 접촉을 하게 될 경우 남성과 여성의 각 성기가 아닌 대전을 출구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 접촉은 높은 확률로 에이즈 감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1985년부터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후 2014년에 이르기까지 확인된 내국인 감염자 수는 총 11,504명이고 대부분 성 접촉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비율로는 남성이 2만 603명으로 92.4%, 여성이 874명으로 7.6%이며 남녀 성비는 12대 1입니다. 그중 20대 2812명, 30대 3229명, 40대 2624명으로 20, 30대 연령층이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국내 내국인과 외국인의 합한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를 보면 2000년대에는 244명, 2018년에는 1206명으로 약 5배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가 밝혀진 사례의 99%는 성접촉이 감염 경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이성 간 성접촉과 동성 간 성접촉의 비는 약 6대4로 이성 간 성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지만 전체 감염인의 91.7%가 남성인 것과 동성애자 역학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의 성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에이즈에 감염될 경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추가적 설명 바랍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감염 1주에서 4주간 발열, 오한 등과 같은 독감 증상이 나타납니다. 2단계에서는 8년에서 10년간 거의 무증상이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체중 감소와 다발성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다발성 감염의 자세한 병명은 구강냉방증, 전염성 연속증, 칸디다 식도염, 대상포진, HIV 소모성 증후군, 치매 등이 있습니다. 에이즈를 치료할 방법은 현재 개발된 치료제를 하루에 한 알 복용하는 것인데요. 이 치료제를 복용하면 주어진 수명대로는 살 수 있지만 해당 치료제는 그저 뭐 바이러스가 활성되지 않도록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 에이즈를 완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완치될 수도 없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에이즈는 동성 간 성 접촉이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동성애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동성 간 성 접촉의 비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져 에이즈 감염자 수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박지우 학우님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 이혜진 학우님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적 차별금지법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법이 포괄적이지 않아 피해자의 발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연령 차별 금지법의 경우 고용 분야에서 적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사회 교육 분야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표와 같이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를 본다면 약간 있다와 매우 있다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경우 인권위에서 시정 권고한 113건 중 오직 2건만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 시정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려는 목적이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법보다 상위 법위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만큼 훼손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차별을 줄일 수는 있고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없어져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법으로 제정하자라는 입장보다는 차별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개인들의 올바른 인식이 모여 차별이 없는 사회,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언제든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성 측의 이해진 하나님께서는 해당 법안이 국민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교육받게 될 새로운 세대 아이들이 동성애 관련 교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나이에 동성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면 아이들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를 당연시하게 되어 사회적 규범을 무시한 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현 세대인 우리의 자유도 제한될 것이고 또 변화를 맞이한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야 합니다. 다음 인터뷰에서는 당연히 반대한다. 개인적으로 초중고 현장에서도 정확한 교육을 시키지 못하였고 또 하나는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대한 것을 주입시키는 것도 많군요. 그것이 개인의 인권이라고 해도 자유 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자유에 따른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그 사람의 성향이 다르다고 이해하기에는 사회적인 관념으로도 바르지 않군요. 그것이 단순 성적 변들이 많이 생겨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주장에 동의하며 오늘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원분들과 다른 이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발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및 지원으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즈 환자의 약값을 보면 한 달에 약 600만 원인데 이 중 90%는 보험료에서 지원되고 10%만이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 10%마저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10%는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이들의 생활보험비까지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금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결과인 에이즈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미디어 기기가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 그리고 이러한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체들과 그것을 편집하고 공유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동성애가 더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올바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책임감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결방안 요구는 동성애가 불러오는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성애와 동성 간 상황적 접촉 등이 진정 옳은 일인지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성애가 불러오는 문제들, 에이즈 감염 경고와 증상들을 매체를 통해 알리고 관련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로 사용되고 있는 세금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범주를 뜻이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가족과 사회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부당해자가 급증해 에이즈 감염자 수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들이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주의자로 몰아넣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진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차별을 주장하는 법안인가요?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 법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알지만 전 또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